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지금 함께 박수 치시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로다. 주의 도전 능력이 주의 피 흘리고 주의 도전 능력이로다. 내 웃긴 주가 비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도전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도전 능력이 있다. 주의 피 이루고 내 주의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십시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남을 헐뜯고 상처주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아픈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이웃의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어 정말로 저희들의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입혀주시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님, 온 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조건 속에서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어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 세워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체성을 지키며 세계 속에서 민족의 이상을 드높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로 서로 인사하며 우리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 함께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어제 저희가 무의도 한학연 수욕장 아주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재밌게 귀한 시간 보냈습니다. 확실히 서해안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위험하지가 않아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아이들이 물에서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바닷가에서 논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10시, 9시 도착해서부터 계속 물 빠질 때까지 이번에 우리 박수환 집사님 덕분에 아주 그냥 바다 낚시를 제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낚시를 느끼가 무섭게 물고기가 계속 잡혀요. 그래서 애들도 재밌고 저희 애들이 물고기 또 잡으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서 큰일 났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제 하여튼 너무 우리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다음에는 7월 달에 가야 되겠더라고요. 8월이 너무 더워서 7월 달에 우리가 예정대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후에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 그 커피숍이랑 좀 실내에 시원한 데가 있는데 빙수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소개를 못해드려가지고 그냥 너무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에서도 오는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여튼 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또 물놀이와 또 바닷가 이렇게 또 해수욕장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수고해 주시고 우리 준비하신 분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일에 우리 또 아주 더운 날씨에도 우리 남성교회 또 어린이들 같이 축구를 또 했습니다. 아주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기도 제목 간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김진갑 집사님 바로 7월 말에 이사하셨는데 이사 잘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 또 우리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새벽 기도가 저희가 오전 6시에 원로 목사님 월요일 날 설교를 전해주시고요. 또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은 기도학교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수요일은 저희가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강화에 선임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처제 데리고 함께 또 3일 동안 휴가를 다녀옵니다.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월화수는 새벽 기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전도서 그룹은 8월 우리 작정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기간입니다.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3시에 우리 강서지방 7교회 연합성회를 갖습니다. 우리 염창동의 예안교회 이번에 예안교회가 새로 교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좀 예배 좌석을 많이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오늘 강사는 오곡교회 최용태 목사님 우리 외부에 또 부흥에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우리 초청해서 그동안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오늘은 우리 오곡교회 최용태 목사님께서 특별히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후에 예배에 속회 끝나고 함께 참석해 주시고 저녁 식사는 직미역의 재선당에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초에 우리 권사기도회를 못해가지고요. 돌아오는 17일에 토요일에 오전에 10시에 권사기도회 하고 우리 여름사역을 또 평가하고 가을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에 찬양팀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 제자훈련 지도자반 교육 지난번에 한 번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저희가 제자훈련 지도자반 교육 이번에 다 끝나면 이제 9월부터는 저희가 속회 후에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8월 주방 섬김, 서울 섬김 감사하고요. 네, 오늘 점심 식사 우리 김용우 선 성도님 어제 수고 많이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 불고기를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김용우 선도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지난
7월 말부터 8월 금요일까지 선행교회에서 우리 영어 캠프가 2주 동안 있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 두 분 캐나다에서 오셔가지고 아이들 한 40명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며칠 이번 주에 한 수목금을 매일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어제 강사들이 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방문해 주시고 같이 또 차 마시고 또 교회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은정 집사 또 신수정 사모가 우리 또 전체의 기획을 맡아가지고 2주 동안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또 신은정 집사님이 좋은 또 홈페이지 만드는 걸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며칠을 밤새서 그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 핸드폰에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가양.or.kr을 치시면 핸드폰 버전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새로 나옵니다. 우리 PC 버전으로도요 나오게 되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예. 좋은 사진들 이렇게 해서 내려 보시면 여러분 그 그래서 아예 이제 핸드폰에다가요 저는 홈 화면에다가요 바로 가기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양제일교회를 누르면 바로 교회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밴드를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는 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가양.or.kr 한번 들어가서 여기 그 홈 화면에 추가 이렇게 누르세요. 요즘 핸드폰에 기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 화면에 추가하면요 제 핸드폰에도 이렇게 똑같이 화면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그래서 내리면 주일 예배 또 내리면 새벽 기도회 쭉 내려 보세요. 수요 예배 수요 성서 연구 또 내리면 금요 기도회 또 간증 찬양 그다음에 아직 사진 올라갈 예정이고요. 교회 소개 그리고 오시는 길 또 교회 소식 또 원로 목사님 칼럼 이게 위에 페이지 한 번씩 눌러줘 보세요. 맨 위에 네, 주일 예배 클릭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네, 하나씩 그 다음에 하나씩 오른쪽 페이지 메뉴 하나씩 눌러줘 보세요. 네, 안 내려도 돼요. 이렇게 페이지만 넘겨 보세요. 페이지만 네, 이렇게 하나씩 이제 모든 예배가 다 올라갑니다. 예, 교회 소개 한번 클릭해 보세요. 교회 소개 네, 쭉 내려 보시면 교회 소개 이렇게 외부에서 클릭할 수 있도록 쭉 내리세요. 쭉 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소식 오시는 길 이렇게 칼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외부에다가도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가양.or.kr 이렇게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들어가서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또 교회 소식을 바로 볼 수 있고 요즘에 와서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 수요일 금요일 또 여러분 이번에 이제 무의도 갔다 온 거 또 뭐 축구하는 사진 여러 가지 이제 다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이건 저희가 그 전에는 매월 2만 원씩 이렇게 비용을 외부에다가 저희가 외주로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무료로 저희가 도메인만 사서 기획을 하고 앞으로 또 계속 추가하고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우리 좋은 우리 또 홈페이지 통해서 교회를 주변에 요즘은요 성도들이 설교 다 들어보고 요즘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 간증 찬양 집회 홍보한다고요. 주변에 이제 전단지를 많이 이렇게 뿌렸잖아요. 수요 예배도 이렇게 모르는 분들 오시고 외부 교인들도 이렇게 지금 새벽에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계속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많이 홍보하고 또 설교, 우리 찬양, 여러분의 간증 많이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행 초기부터 10여 년간 그의 동역자로 헌신해 온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은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태생으로 빌립보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하나였는데 그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바울 사도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된 곳에는 이러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봉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옥중 생활의 노고를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위로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방역에 우리 여름에 건강하시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찬양한 거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시옵소서. 피곤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 육신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다시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 지친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상승,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을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문호 집사님 가정 우리 지난번에 신방 받았는데 우리 나오세요. 우리 박수로. 우리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구미에서 우리 장로님 또 올라오셔서 또 폴란드에 좀 동생 가 있는데 가기 전에 또 비행기 타기 전에 같이 또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3대가 예배를 드렸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이 신방도 3대가 같이 드려요.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라. 오늘 사랑의 본을 보이라. 제가 주일설교 2주를 쉰 거 아시죠? 별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저희 선교사 와서 말씀 전하고 저희 신동호 선교사님이 미국에 우리 저희 동기들이 한 20명 있어요. 엄청 많죠. 거기에 이렇게 다 LA 또 중부 콜로라도 또 동부 뉴욕 워싱턴 뭐 다 이렇게 동기들 신방을 다 했어요. 참 대단해요.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일본 오사카에 저희 또 친구 선교사님이 계신데 또 거기 또 이렇게 3일간 오늘까지 방문을 하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또 일본 선교사 바로 또 주일 전화해가지고 또 계좌번호 보내라 그래서 선교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학교 책 아프리카도 쓰라고 우간다도 또 일본에서 쓰라고 어제 문자 갔어요. 우리 기도학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일 관계가 안 좋은데 이럴수록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일본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일 관계 안 좋다고 우리가 촛불 시위할 게 아니라 일본을 선교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일본을 복음화시켜야 돼. 오히려 저는 그렇게 도전이 왔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일본을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본을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을까. 지난 월요일에 또 저희 친구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중고청 20명 데리고 오사카에 또 선교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럴 때일수록 선교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일 관계가 어려운 것이 오히려 뭐 계속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또 이렇게 풀리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일본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라면을 우리 아직 아주 크게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본을 보이라. 오늘 사랑의 본을 보이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방에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명언 대전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언을 좀 공부하려고 책을 딱 피니까요 부자가 나왔어. 그래서 부자가 나왔냐 이게.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를 적었는데 거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탈무드에 나오는 부자의 명언이에요. 돈을 사랑하기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자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한다. 혼다 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명언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뽑아보거든요. 또 이제 오늘 설교랑 연결이 되네요. 사라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이 삶을 낳는다. 에너지가 에너지를 만든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희생하라. 이스라엘 유대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부자가 되기 전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부자가 되고 난 후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마 제가 이제 해석을 하자면 부자가 되기 전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된 다음에는 이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뭐 하라는 걸까요? 도와주고 이제 가르쳐주라 그 얘기죠. 미국의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념 하나로 출발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 큰 뜻을 가져라. 사업으로 성공하는 비결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날의 일을 미루지 말며 규칙을 지키고 정신을 차리면 성공은 보장됐다. 자, 여기서 핵심은 따라합시다. 그날의 일을 미루지 말아라. 제가 이거 읽다가요, 그날 8월 1일인데 헬스하러 갔어. 내가 매월 1일은 헬스하러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자마자 오늘 며칠이지 1일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또 건강이라는 또 명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질병은 느낄 수 있지만 건강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주님을 보면서 그렇죠. 질병은 우리가 아픈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감사가 없는 거죠. 토마스 브라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처방은 따라합시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지니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건강한 육체만으로 돼요? 아니요. 건전한 정신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건강이요. 또 행복하고 또 직결이 돼요. 프랜시스 톰슨 이런 얘기 했어요. 따라합시다. 건강은 행복의 어머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한스 셀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 흥미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기여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좋아하는 일, 가치 있는 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아이작 월튼이라는 기독교인이에요. 건강을 돌봐라. 만일 당신이 건강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훌륭한 양심 다음으로 건강의 가치를 두라. 왜냐하면 건강은 두 번째 축복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의 가치를 두고 건강한 것에 감사하라. 마지막 하나만 더. 두 개를 더 해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건강과 명랑은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 조셉 에디슨. 이 말은 뭐냐. 건강과 명랑이 왜 기쁘게 사는 것. 바울이 우리 이번에 우리 새벽기도 큐티에 나오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네, 기뻐합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기쁨은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싶은데 인상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불평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필립 시드니 연결돼요.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과 장수에 필요한 요소들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많은 절제와 신선한 공기, 쉬운 일, 또 염려하지 않는 것. 네, 이렇게. 다시 따라. 많은 절제, 신선한 공기, 쉬운 일, 염려하지 않는 것. 좀 산을 많이 가야 되겠어요. 산이 참 이렇게 공기가 좋잖아요. 절제. 여러분 육신의 것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절제. 제가 보니까 운동도 절제해야 돼. 아, 네. 월요일 날요. 기도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기도학교를 못 가가지고 시간이 나서 운동을 했는데 전화하면서 운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요. 3시간 20분으로 운동했네. 막 전화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자전거를 계속 타고 계속 이거 하고 막 얼었다 내렸다 하고 막 계속 헬스하다가요. 그 다음날은 또 2시간 반을 했어요. 기도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기도학교는 안 가고 목사가 운동만 하고 절제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막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관절염 걸리는 줄 알았어요. 헬스하다가 관절염 걸린 사람들이 많대요. 절제를 했어요. 제가 한 이틀은 쉬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운동도 적당히 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요. 네, 두 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요. 조심해서 하기로 했어요. 진지하게 장난치지 말고. 여러분, 취미도 적당히 해야 돼. 네, 여러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공기. 너무 어려운 일 하지 마세요. 쉬운 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염려하죠.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여러분, 그 염려하면 건강하지 못해요. 매일 혈압 재는 사람이 혈압이 제일 높다는 거야. 여러분, 건강은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기뻐하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 어느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내를 하는 집사님이 황급히 와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어요. 집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급히 달려가 보니까 집이 불타고 있어요.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집사님이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이 불났다고 하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을 꺼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눈 떠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집이 다 불타고 버려요. 재만 남았어요.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꺼야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낙동강 하구에 을숙도라는 갈대섬으로 봄철에 야유회를 갔어요. 한창 노는데 주변에서 불이 났어요. 봄철에 갈대밭에 불이 붙었으니 어마어마하게 막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모두들 달려가서 불을 끄는데 한 친구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 친구는요, 믿음이 참 좋은 친구예요.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도하는 친구였어요. 친구들은 가끔 색깔이 있는 신발을 신는데 이 친구는 항상 검은 구두만 신고 다니는 검정 양복만 입고 다니는 아주 경건한 친구예요. 그런데 급한 순간에 그 친구는 불을 끄지 않고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다 동원이 돼서 그 갈대밭에 불 끌어갔어요. 불길이 다행히 잡혔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들은 그 기도를 하는 친구를 향해서 야, 너는 참 믿음이 대단하다. 너는 참 믿음이 좋다. 왜? 불 끄지 않고 뭐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은 야, 너는 기도하니까 참 믿음이 좋다. 오히려 칭찬했다는. 근데 세월이 지났어.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 그 불 끌어간 친구들은요, 다 목사가 됐어. 근데 혼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믿음 좋은 친구는 목사가 되기는커녕 나중에 이단에 빠져서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도 안 믿고 지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을 지켜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서기관의 선의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신앙의 영역, 따라합시다. 신앙의 영역, 두 번째 윤리의 영역.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실천, 사랑의 영역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알렐루야.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린 걸로 무시당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린 것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해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직 말과, 따라합시다.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여러 가지 보여지는 말이나 행동이나 사랑, 믿음, 모든 절제, 모든 것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 이 말은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훈련해라.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이웃사랑의 본을 보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2장 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잘 대답했다.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실천해라. 그래야 너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겼어요. 옷도 빼앗겼습니다. 길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매맞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길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고 그를 책임져주고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할 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이 어려운 이웃, 힘든 이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옷을 입고 병들면 약을 먹는 것처럼 병원에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따라 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금요일 날 선행교회 영어 캠프 끝나고 신학생들 두 명을 이렇게 태우고 이제 한 명은 뭐 이사 가가지고 양촌 신도시 그쪽에 또 이사 거기 태워주고 또 한 명은 감신대 기숙사 간다고 또 우리 서울까지 태워줬어요. 그래서 신학생들 여섯 명에서 월화 속초로 놀러 간다는 거죠. 니네 그 비용 많이 들지 않냐? 그러니까는 뭐 숙소도 뭐 3만 원짜리 어디 제일 싼데 뭐 이렇게 B&B인가요? 어디 뭐 하숙집처럼 자야 된다. 또 교통비 4만 원 들고 나머지는 밥은 그때 사 먹고요. 그래가지고 야, 용기가 대단하다. 여자 신학생들 6명에서 1박 2일 놀러 간다. 제가 지갑에 5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빼가지고 밥 사 먹어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신학생들이 야, 무슨 돈이 있다고 다 같이 여행 간다고 이제 마음으로 10만 원 주고 싶었는데 그런 기특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이렇게 주중에 와서 일하고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신학생들 생각을 해봤어요. 야, 신학생들 참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생각도 야, 우리가 적게는 좀 앞으로 신학생들 좀 장학금이라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도 신학생 때 이렇게 뭐 음악 가르치고 또 뭐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저도 뭐 많이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또 그냥 교회 봉사만 하는 신학생들 보면은 또 특별히 부모가 불신자인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부모가 불신자니까 후원도 어렵고 뭐 장학금 뭐 교회에서 나온 그거 가지고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또 신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학생들 좀 도왔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이번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때그때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2절 3절에 보면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이웃을 도와줄 때 이것을 뭐라면 따라합시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누구를 대접한 것 같다고요? 너희가 천사를 대접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롯도 그러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으실 때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이었어요. 제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는 친히 디아에 물을 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씻기셨습니다. 저희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의외로 1박 2일 수련회를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내년에는 그냥 바닷가 프로그램은 별도로 하고 수련회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올 가을이라도 1박 2일. 그래서 좀 제대로 우리도 수련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같이 젊은 목사님 교회에서도 다음 주에 그 그레이스일 강화에 15일, 14, 15 해가지고 광복절 껴서 이렇게 또 수련회를 가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괜찮겠다. 수련회 가면 제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이렇게 대나불 떠오고 수건 준비하고 양말 준비하고 뜨거운 물 뭐 이렇게 좀 미지근한 물 준비하고 세족식. 저도 이렇게 수련회 때 뭐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번 아이들 수련회도 이렇게 작년부 수련회 했었어요. 발을 씻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발을 붙잡고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발이 되게 없었어. 예수님이 몸소 실천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실천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떤 낮아지심이었습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이렇게 수요일 날은 낮에 예배 드려서 이렇게 오후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이제 두 달 프로그램 마치고 여러분 제가 건너편에 좋은 또 칼국수 집이 있는데 가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성경부 반이 있었거든요. 여기 여러 목사님들 반이 많으니까 제가 대접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한 할머니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식사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평생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 받은 건 처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목사가 어디 가면 대접 받기만 하고 대접하는 게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야, 목사가 많이 대접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받는 자가 되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대접하는 자, 주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 개가 있어요. 열 개가 있는데, 뭐 먹을 게 열 개, 뭐 귤이 열 개라고 있다고 쳐봐요. 세 명에서 이거 서로 갖겠다 그러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지금 각자 모자라잖아요. 세 명에서 열 개를 나눠 갖는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내가 응? 두 개 가질 테니까 너희들 응? 네 개씩 가져가라고. 그럼 되겠죠? 그러면 싸우지 않겠죠. 응? 서로 더 큰 거 더러 서로 네 개 가져가겠다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고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달 동안 집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마침 마음에 드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는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정해진 날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면접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잘 준비해서 면접 본다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넉넉하게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차를 몰고 회사를 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웬 아주머니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아주머니는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 위해 혼자서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조금 바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대신 자기가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워 주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시간이 늦게 되었어요. 여러분, 면접 보는 사람이 면접 보는 게 중요하지 옆에서 아주머니 고생하는데 그거 도와주는 생각이 났겠습니까? 부랴부랴 회사를 갔습니다. 가니까 면접이 다 끝났어요. 인사과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오다가 오는 길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느라고 면접에 지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풀이 죽은 채 뒤로 돌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회사 출근하세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웬 아주머니가 웃고 계신데 조금 전에 길가에서 자기가 도움을 주었던 그 아주머니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바로 그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매번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고 충성된 착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가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17년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죽이겠다고 10년 이상 쫓아다녀봐요? 차라리 그 사람 죽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이것은 뭐예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원수 갚지 않았다. 자기 힘으로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원수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눈물을 흘려요. 어떤 신하가 거짓말로 내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상받는 줄 알고 다윗에게 찾아오죠. 실제로 사울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상을 받을 줄 알고 내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되죠? 그 종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늘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 볼 때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요, 그 마음속에 제일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해 주지를 않았어요. 아마 돈이 많고 부자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래도 자기 힘으로 지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같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내 돈 있고 내가 땅 있고 뭐 권력 있고 힘 있는데 뭐 다윗이 왕인데 성전 지으라면 못 짓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짓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짓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전 지을 땅, 그 땅을 샀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부지가 오르난이라는 그 여부수 사람의 땅이었는데 이 땅, 오르난이라는 타작마당,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좋은 땅이었어요. 이곳이 성전을 지은 그 예비된 장소였어요. 그 땅을 샀고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다 준비했고요. 이방인들까지 건축 사역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 준비시켰고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 자재, 건축 자재를 다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은 건축하는데 그냥 쉽게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비록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준비하는 모든 것을 다 다윗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이죠. 제일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또 기독교인 이 세계 최대의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웰치, 잭 웰치 회장은 가장 성공적인 모델의 최고 경영자로 인정받습니다. 이분도 기도의 사람, 리더십의 사람입니다. 유일한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 유한양의 규모가 작은 회사였는데 투명성과 공익성으로 모든 면에 가장 모범적인 기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자로 어머니가 모니카 이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이 아들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생후 19개월 만에 질병으로 인하여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삼중고를 신앙을 극복한 헬렌 켈러,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를 6살부터 50년 동안 가르친 설리반 선생님은 사랑과 인내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장애를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에게 한 부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학자이고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아프리카 오지에 생명 바쳐 일을 합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눈을 감은 채 부인을 향해 말합니다. 저는 말로 사람들을 감정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동으로 사랑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따라합시다. 건강과 행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과 눈물로 사랑을 보였습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헌신과 수고가 따라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건강과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하는 사람들의 많은 고백을 들어봤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합니다.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또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다 그렇게 고백해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책임져 주시더라. 전도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더라. 사과 전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이야기죠. 한 사과 장소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수없이 전도를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전도가 어려웠던지요. 아무리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앞에 과일 장사 아주머니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과일 장사 아주머니가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과일 장사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왔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우리 가게에 들리는 한 신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과일 사러 세 번씩 오는데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너무 미안하니까 사과를 몇 개 더 주면 안 받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남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분에게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 권장했습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 위해 두 말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일 사러 가면은
어떤 거 사기 원해요? 좋은 거. 저도 수박, 어떻게 하면 수박 좋은 거 살까? 엄청 두들기고. 회개해야 돼. 어떤 거 사라고 해요? 제일 안 좋은 거 사라. 제일 썩고, 제일 덜 싱싱하고, 제일 안 좋은 거 사라. 그리고 안 좋은 거 사고 나서 나중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인내입니다. 전도는 희생입니다. 전도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실천이 없으면 말로만 전도가 됩니까?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사에 빈민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존경을 받았던 식스투스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그는 당시에 발레리아누스 황제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교회의 수석집사인 라우렌 티우스가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식스투스 감독이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며칠 후면 나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며칠 후 로마 시장이 라우렌티우스에게 교회의 전 재산을 국가에 상납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교회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가 교회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교회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의존하고 살고 있는 수천 명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막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다 모아놨어요. 약속한 날 시장이 왔습니다. 교회를 이제 몰수하려고, 교회를 다 가져가려고 교회당에 올라오면서 요구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가 예배당 문을 열면서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 수백 명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거린, 병자, 고아, 과부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시장이 찾아와서 교회를 몰수하려고 할 때 교회의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식스투스 씨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은 이 라우렌티우스 집사가 로마 황제 앞에서 숯불로 달구어지는 순환 끝에 순교의 제물로 죽어갔습니다. 순교의 목자가 있는 곳에 순교의 양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이는 목사가 있는 곳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이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지도자, 그 밑에 행동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스승에게 행동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신문에 나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문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문화. 잘 기억해 보세요. 가족이 식사할 때 밥만 나는 이야기만 해라. 돈 얘기, 성적, 꾸중, 이것은 얘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쳐라. 잘못 가르치거나 가르치는 걸 포기하면 평생 고생하게 된다. 남자와 여자가 할 일 각각 구분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모두 가르쳐라. 아,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저도 이게 요리를 못하는 게 지금 막 너무 후회가 돼. 요리 잘했으면 좋겠어. 네 번째, 주말마다 마루 캠핑을 떠나라. 주말에 온 식구가 거실에 누워서 같이 잠을 자라. 여섯 번째, 가족에게 상을 주자. 자녀에게 아빠와 엄마의 이름으로 멋진 상장을 수여하자. 생일에는 부모님께 미역국을 끓여드려라. 왜 생일날 부모로부터 대접을 받으려 하는가. 일곱 번째, 가족 전체가 어려운 곳이나 사람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도와주자. 여덟 번째, 따라해볼까요? 참고 기다리자. 이기기보다는 지는 연습을 하자.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지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 마지막,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잠들기 전에 일어난 후에 축복기도를 해주자. 부모들이여,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활이에요. 눈으로 보여줘야 돼. 어떤 권사님이 부흥의 기간에, 열린 새벽기도 기간에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격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지가 새벽부터 집 앞에 서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갔다 오는 길이라 주머니에 돈이 없던 그는 다음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시내버스 차비라도 좀 보태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권사님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거지의 깡통을 밟아버리고
대문을 잠그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곳에 부흥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무려 4시간 동안이나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매일 그렇게 안 하면 몸이 아파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4시간 새벽 기도하고 귀가하는 길에 된장찌개 넣어 먹으려고 남의 집 담장에 들어가서 열린 호박을 따려다가 들켜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마지막 디모데전서 4장 14, 15, 16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모든 사람을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구원하리라. 여러분, 말씀은 듣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함으로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행함으로 물질의 축복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살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두 손을 높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걱정 근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 하나님 없이 고통받는 자들, 소외되고 낙심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희생과 사랑과 원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겸손과 사랑의 실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건강과 축복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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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소서.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몸소 주님을 그 사랑하는 실천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모든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이기심과 불평과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 이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귀한 우리 8월달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휴가도 중요하고 지방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성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한 우리 찬양팀 또 헌금 주방봉사 안내 하나님 주의 전을 찾아오는 또 자들을 위해서 총소와 모든 교회를 봉사하는 자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손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왔습니다. 십일조와 감사의 예물 첫 번째 또 전도원금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쓰여진 기도 제목 또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선교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도우며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쓰여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아프거나 다치거나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 모든 그 아픈 부위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인병 다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모든 슬픔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례로 나라 선교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본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디모데와 같이 성숙한 제자로서 전심전력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